에베소서를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죠.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를 가장 쉽게 쏟아버리는 일이 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일로 화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것을 컨트롤 하지 못해가지고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뭐 내가 남한테 무시를 당했다든지 또 잘 풀리지 아니하는 나의 어떤 현실이 있다든지 또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를 성을 낼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분노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분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가 일어나면은 잘 표현하고 있다가 그것을 한꺼번에 그냥 몰아서 폭발시킵니다. 그때는 주변을 그냥 완전히 원자탄으로 그냥 썰어버리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풀리지 않은 자기 현실에 화를 아무한테나 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그냥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자기를 그냥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노가 내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지 못하니까 속으로 그냥 사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분노가 쌓이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는 한이 되어버리지요. 그것이 돌덩이같이 꽉 뭉쳐버리면은 우리나라 말로 그것을 화병이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을 내면서 뭐 예수님도 성전에서 분을 냈다 그러면서 그 분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섣불리 화를 내면은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람에게는 이성과 감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이성과 감성 이것이 어느 쪽이 먼저 작용을 하겠습니까? 이성보다는 감성 쪽이 반응이 빨리 옵니다. 예를 들면은 나에게 어떤 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얼굴이 찌푸려지지요. 그 다음에는 욕이 나오면서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감성이 지금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욕을 하거나 그 다음에 화를 낸 다음에는 나중에는 후회하지요. 그럼 이제 이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억울해하고 그 다음에 수치심이 꽉 있고 죄책감이 있고 그런 불안한 정서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있어가지고 감성이 고갈되기면은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직장인은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책상을 보면은 책상이 어질러져 있고 집안도 어질러져 있습니다. 정리정돈한 마음의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싫어집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은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이 병이 걸리게 되죠.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황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정신분열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재성에는 이 분노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분노 감정은 누구나 다 쉽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분노 감정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을 볼 적에 싸움의 대상으로 자기 방어 태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는 마귀 귀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마귀는 사람 속에 있는 이 분노 감정을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면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준다 그랬습니다. 분노 때문에 잘 살던 부부가 이혼해 버립니다. 분노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괜찮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거예요. 분노는 가정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는 무서운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 감정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거 형제에 대하여서 내가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그냥 분노는 뭐 아무나 내는 것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은 그는 살인죄와 같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 감정에 잡히게 되면은 총명이 흐려집니다. 인내가 부족해집니다.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분노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아니 되는 것이지요. 마귀가 그의 부하 귀신들에게 두 가지 지령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이 없는 빈집을 찾아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는 사단이 그 졸개 귀신들에게 하다란 명령이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분을 내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읽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느니라. 자, 악의 영들은 나의 약점인 이 틈, 구멍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 분을 내는 것은 마귀가 들어오도록 틈을 벌려놓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단에게 우리는 참소거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계시록 12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사단은 밤낮 참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참소한다는 말은 일러 바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친다 이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에게 사실을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사단의 참소를 받으면은 하나님은 참소받은 사람의 죄를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무조건 그냥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에게 분노거리를, 참소거리를 주면은 아니 된다 이것이지요. 자, 사단에게 참소거리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은 첫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다면은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항상 겸손하게 되면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귀가 귀신에게 내린 그 명령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빈집이 있는지를 찾아봐라. 빈집이 우리는 되면 안 돼요. 빈집은 주인이 없는 집이에요. 주인이 없는 집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입주해야 됩니다. 빈집에 귀신이 들어가면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아주 힘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빈집이 되게 되면은 사단이 자기 친구를, 귀신들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안 되고 사단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단이 아주 견고한 진을 치기 시작하면은 그거 깨뜨리기가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강력으로 그걸 깨뜨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집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된다. 자, 성경에 보면은 분노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아담의 아들 가인이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였습니다.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아들였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속에 있는 분노 감정이 일어나가지고는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 가가지고서 거기서 쳐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아벨에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아니했는가? 뭐 그런 생각도 우리는 들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지금까지 이 정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벨은 양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피 있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았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 해석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죄 있는 제사라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은 죄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헛되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당시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피의 제사를 드려지기 전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그걸 다시 해석을 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유다서에서는 가인의 인격과 가인의 행위를 발람과 고라와 같이 멸망받는 사람들과 함께 취급을 했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망했죠. 고라는 모세를 반역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흔들고 지도력을 탐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결국 지진 속에 함몰되고 말았죠. 가인은 이 발람이나 고라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회개가 없는 악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악한 생각을 살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 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가 없는 삶을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인격과 함께 거절을 하고 아벨의 예배는 아벨의 인격과 함께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도 그랬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여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가인은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면은 그 다음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분을 내었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일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가인은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죠 지금. 가인은 내가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이야기예요. 50대 중반 목사인데 이분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 내가 받지 아니했다. 이거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까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네가 드린 예배 내가 하나도 받지 아니했다 이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분은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충분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깨끗이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LA의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나가가지고 어느 큰 교회에 앞에 가지고 확성기를 갖다 대가지고는 이렇게 외쳤대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 막 그렇게 외쳤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와가지고는 아 좀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딴 데로 좀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그분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아, 그 목사님이 한국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입에서 뱀새끼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은밀한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은 입에서는 뱀들이 나가가지고는 성도들에게 가서 척척 붙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뱀이 뭐 목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뱀이 나한테 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피권세가 있으면은 뱀이 붙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 그러면은 마귀는 힘이 쭉쭉쭉 빠져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권세가 있으면은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그의 예배가 거절되어지니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화를 냈어요. 자,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분노는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분은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적에 분이 일어나죠. 나같이 뭐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는데 이 정도밖에 이게 안 되나?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나? 한국에서는 그래도 잘 나갔고 뭐 그 사람도 내 앞에 와가지고 머리를 숙였는데 이 땅에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깊어지게 되면은 조그마한 일에도 감정이 예민해져가지고는 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개 분이 나게 되면은 그 분노의 원인을 밖에서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의 원인을 밖에서부터 찾기 때문에 나를 화나게 한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다. 그러죠.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런 환경 때문이야.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노의 원인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뿌리에는 내가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내 자존심이 짓밟혔다 이런 것이 분노의 뿌리에 있는 것이죠.
가인은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고 자기 예배에 대한 이 거절, 이것은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더니 반한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자기 동생을 쳐 죽였던 것이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분을 품고 있으면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감정이 상하게 되고 언어폭력이 나오고 거친 행동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동생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분을 품고 있는 가인에게 마귀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가지고 가인을 충동질했어요.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그런 악한 감정이 있었어요. 소원으로 발전했지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한 번 경고했어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가인을 원하고 있대요. 가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분노 감정 때문에 저 동생 저걸 죽여야 되겠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 감정에 붙잡혀서 마귀의 충동을 받고 있는 가인은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소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재성에는 분노 감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들겨 패주고 싶다. 꼴도 보기 싫다. 억울하다. 그냥 휘저어버리겠다. 불공평하다. 내 자존심이 짓밟혔다. 이런 것이 분노의 뿌리에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 감정이 이제 발전해서 죄의 소원으로 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 차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 감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는 분이 안 일어납니까? 목사도 분이 일어나죠.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면은 가장 두려운 것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혔다면은 이미 마귀가 성공한 것이에요. 분노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은 마귀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분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내 방으로 가든지 교회로 쫓아오든지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 감정을 차단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남자들이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잘 일으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이 분을 잘 발산을 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분노 감정이 일어나는데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 분노 감정을 어떻게 좀 다스려 볼까? 이 분노 때문에 은혜를 다 쏟아부리는데 분노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 분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까? 호나티우라는 사람의 말하기를 분노는 일시적인 광기다. 일시적인 미쳤다 이 말이에요. 그대가 분노를 제압하지 못하면은 분노가 그대를 제압할 것이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분노와의 싸움에서 내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분노의 광기가 나를 제압할 것인가, 그 싸움에서 누가 승리를 할 것인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세네카 이 세네카라는 저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분노로부터 자기를 억제하려면은 타인이 노했을 적에 자세히 그것을 관찰하여 보라.
자, 분노한 사람을 객관적 입장에서 옆에서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이건 호나티우스가 말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지금 미친 것이에요. 미친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한심하잖아요. 분노를 일으키고 나면은 그 뒤가 썰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어요. 분노는 일시적으로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옆에서 가만히 보라. 그러면은 저 미친 짓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만 들어도 분을 안 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다스리게 하라 이런 뜻이지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평안을 뺏어가는 놈이 있죠. 우리 마음에 평안을 뺏어가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내 마음의 생각을 아주 구겨놓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 마귀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었으니까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그럼 구체적으로는 그 평강이 주장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염려가 많아지면은 기도가 적어져요. 반대로 기도가 많아지면은 염려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제일 먼저 오는 신호가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IQ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지능지수, IQ. IQ가 높은 사람은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암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IQ에 비해서 EQ라는 것이 있어요. 이 EQ의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이 이 EQ를 처음 이렇게 설명했어요. 괜찮은 사람이나 탁월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EQ 감정인 자기 통제 능력이다 그랬어요. 괜찮은 사람, 탁월한 사람은 EQ 감정이 커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통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다. 자, 내가 최선을 다한 일에 실패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럴 때에 무너져 내리는 이 자기 절망감을 관리하는 힘은 EQ 감성이 얼마나 높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EQ 감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은 EQ 감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린아기가 문제를 자기가 안고 있으면 자기 문제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기잖아요.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예요. 그러나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뒤를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위를 보고, 세 번째, 앞을 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뒤를 본다, 이것은 과거를 깊이 반성하여 본다. 그 다음에 위를 본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앞을 본다,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질식할 것과 같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같은 나의 환경에서 위를 향한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면은 신선한 바람, 하늘 바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을 더딥게 되는 것이지요. 항상 기도의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하도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나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는 사람이 없구나. 누구든지 나를 부르면은 나는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분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 대답은 에베소서 5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되면 되지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뭘까? 뭐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본질은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인격을 내가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내 입에서 내가 독설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황지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성공의 신부 중에 대천덕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모든 종교인들이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이 신부님을 존경을 했습니다. 그분의 할아버지가 도레인데 D.L. 무디와 함께 같이 사역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이 되지 않았을 때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성령 충만을 항상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할 적에는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죄의 소원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너무나 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적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외모를 보잖아요. 뭐 예모가 예쁘다 그러면은 호감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보잖아요. 마음이 착한지 마음이 못됐는지 그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는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사람은 다 흙이기 때문에 예쁜 얼굴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늙어지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볼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첫째 살아있는지, 두 번째 죽어있는지, 세 번째 잠자는 영인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영, 죽어있는 영, 잠자는 영이 있어요? 살아있는 영과 잠자는 영은 달라요. 잠자는 영은 깨워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잠자는 영과 죽은 영이 잠자는 영이 깨어나기 전에는 죽은 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뭘 보니까 마음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을 본다. 그런데 그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는 중요하지 않대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 새 마음에 자신의 새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새 마음을 주시면은 악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품고 있었을지라도 새 마음 주시면은 하나님이 다 그 없애줄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잡혀야 되죠. 예수님이 내 손 위에다가 손을 포개고 그 다음에 인생의 꿈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려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꾸 내 손에 힘이 젖어가지고는 내 멋대로 자꾸 쓰려고 그럽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금은 그런 학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붓글씨 쓰는 학원이 있었어요. 그 붓글씨 쓰는 학원에 강사가 있는데 가보면은 처음 쓰는 사람은 자꾸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니까 손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붓글씨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강사 선생이 손을 탁 포개 잡고는 그대로 따라서 쓰게 합니다. 그렇게 자꾸 훈련을 시키니까 나중에는 원하는 글씨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대로 예수님의 손에 잡혔다 할지라도 자꾸 자기 고집으로 그려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손을 잡고 나는 힘을 빼버리고 예수님에게 다 맡겨버리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내 인생의 삶을 그려갈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는 흉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예수님이 흥하여지고 나는 망하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불순종하면은 내 손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나의 인생을 그려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권리 포기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일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권리 주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것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힘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 좋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인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너보다 선배라든지 이런 자기 권리 주장이 다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나는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게 걸맞게 대접이 안 되면은 그때부터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 자존심이 짓밟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다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 바로 낮아진 신분이고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요.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낮은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집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다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외 조그만한 일에도 예민하고 반응하고 분노를 터뜨립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놨는데 우리는 왜 내 권리 주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자기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고 겸손하면은 분노가 없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D.L. 무디가 미국의 중소도시에서 전도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스태프진이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신문 타이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교만한 전도자 무디, 그런 타이틀을 써놓고는 그 밑에다가 아주 무디에 대하여서 그냥 비난하는 글을 썼습니다. 신문 기자가 무디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무디가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는 그 인터뷰를 거절했더니 화가 난 기자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신문에다가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 무디의 스태프진이 그 신문을 들고 돌아와가지고는 무디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다고, 이건 인격살인입니다 그랬습니다. 무디가 그 신문을 천천히 다 읽고 나더니 끌끌 웃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군.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인데 이 정도 쓴 것은 잘 쓴 것이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사인을 보여준 것이니까 우리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다 권리 주장을 다 내려놓으면은 우리는 분을 낼 것이 없습니다. 내 권리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노 감정을 다스리는 최상의 일은 용서하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나의 인격을 살인하고 내 명예를 손상시키고 내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삶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한 20년 전에 인디애나주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인종 우월주의자인 그 벤자민 스미스라는 백인이 총을 가져와가지고는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막 그냥 갈겨버렸습니다. 그때 한국의 유능한 젊은 대학생이었던 윤원전 군이 그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인종우월자는
이 땅은 백인의 땅인데 흑인들과 이 소수계 동양계 때문에 백인들이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은준 군은 미국에 와서 대학원을 인디아나 주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총기 사고가 난 이후에 8일 만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법무장관이 거기에 참석했고 한국에서 부모가 왔고 또 친척들과 교인들 한 1,500명이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 장례식 광경이 미국 TV에 전국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의 그 마지막 광경이 참 감격이었습니다. 그 윤은준 군의 그 이종 사촌이 박성호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 목사는 제가 고믹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공부할 적에 같은 클래스메이트였습니다. 지금은 한국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이 박 목사가 가족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형제를 죽인 벤자민 서미서를 용서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간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서 오셨고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박 목사의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듣는 이의 가슴을 아주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 감정은 화해와 용서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 감정을 기도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돼야 됩니다. 화해와 용서로 다스리고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가지고 화를 벌컥벌컥 내가지고 뒤끝이 썰렁하게 만들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고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분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참소꾼리를 만들어내지 아니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만은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한다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를 우리의 삶으로 체험시킬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기 고집이 많습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손에 주님의 손을 엎어서 포개시고 내 인생의 그림을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려나가고 나는 망하고 주님은 흥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 때문에 우리의 받을 축복을 놓치는 일이 없고 분노 때문에 우리의 받은 은혜를 쏟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